자, 지도를 펼친 후 버뮤다섬,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를 서로 이어지도록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수세기에 걸쳐 수천 척의 배와 항공기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악명높은 삼각지대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곳에는 새로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아래 깊은 물속에 뭔가가 숨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이한 단서를 남기고 있죠. 첨벙!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군요. 30, 300, 600, 900m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1400 psi가 넘도록 압력이 커지면서 벽이 삐걱거려요. 이 정도 압력은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가 사방을 누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찾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 녀석이에요. 저 멀리 암흑 사이에서 밝은 녹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물고기, 돌고래, 고래, 심지어는 다양한 상어들에게 이상한 원형 자국을 남긴 그 생물체라고요. 이름은 쿠키커터 상어입니다. 그 크기에 속지는 마세요. 볼링핀보다도 작은 크기지만 이 상어는 기생동물입니다. 반듯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하여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찰싹 달라붙죠. 한 입을 물어서 배를 채우고 떨어진 후에 자신의 하루를 계속해갑니다. 움직이는 간식이 돼버린 동물도 도망쳐가고요. 이 만남의 유일한 증거는 몸에 남은 쿠키 모양의 자국입니다. 잠수함에 탔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용감한 꼬마는 잠수함도 쫓아다닌다고 해요. 상어 때문에 잠수함의 구멍이 뚫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 깊은 곳에서 잠수함의 구멍이라도 뚫린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독특한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떠나보도록 하죠. 두 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용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의 거주자들과 달리 이 물고기는 적외선 범위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보통 파란색과 초록색인데 용물고기는 이 점에서 아주 유리해요. 다른 해양 동물이 인식하지 못하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생물들과 먹잇감 모두 용물고기를 눈치채지 못한답니다. 아주 독특한 심해 뱀파이어 오징어입니다. 흡혈귀도 오징어나 문어도 아니라 아주 독특한 종에 속하며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몸집이 커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위협을 느낄 때 팔을 위로 올리고 몸을 감싸는데 이때 몸이 안팎으로 뒤집히게 돼요. 이곳에서 피해야 할 또 다른 동물은 무시무시한 왕털 개지렁이입니다. 이 지렁이는 몸을 해저에 묻어두고 작은 부분만 밖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집게처럼 생긴 입을 벌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죠. 메뉴가 뭐냐고요? 자기보다 7배는 더 큰 다양한 벌레나 물고기예요. 더듬이 5개를 사용하여 점심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을 감지했다가 낚아채버려요. 순식간에 앞으로 발사해 입부분으로 먹이를 움켜잡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먹이를 턱까지 넣으면 이 지렁이는 독을 주입하고 만찬을 위해 굴 속으로 끌어내려가 버리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깊은 참호 중 하나는 대양의 혀입니다. 또한 이곳은 배암상어의 비밀 번식지이기도 해요. 몸통 옆면에 있는 어두운 회색 줄무늬 때문에 호랑이 상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백상아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포식상어종입니다. 큰 몸집만큼 식욕도 장난이 아니에요. 해양 포유류, 작은 상어, 가오리, 녹색 거북이 등 모두 메뉴에 있답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상어를 대면하게 된다면 하나 기억하세요. 배암상어는 줄무늬로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줄무늬가 희미해져서 줄무늬가 뚜렷하다면 어린 상어라는 뜻일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대양의 먹이사슬의 필수적인 작은 유기체죠. 그리고 만약 아무도 이 플랑크톤을 먹지 않고 통제할 수 없이 자라게 내버려 둔다면 이 플랑크톤은 단 4개월 만에 전 세계를 빽빽하게 채우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가장 큰 동물성 플랑크톤 종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공룡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어요.
인간 몸의 60%가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해파리는 95%가 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해안으로 밀려오게 되면 몇 시간 후 몸 대부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려요. 또한 영원히 사는 해파리도 있답니다. 불멸의 해파리는 폴립 단계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 같겠지만 우주 해파리는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주 해파리는 진짜로 존재해요. 90년대에 나사는 무중력 상태가 해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우주에서 해파리를 길렀습니다. 우주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구로 돌아왔을 때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럽 뱀장어는 우주에 가본 적 없지만 꽤 세계적인 탐험가입니다. 유럽에서 버뮤다 삼각지대가 위치한 사르가소해까지 여행을 하죠. 아주 아기일 때부터 바다를 떠다니는데 길게는 3년까지 여행을 한다고 해요. 유럽 장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투명에서 노란색으로 금속 같은 은색으로 색이 바뀌거든요. 이들은 야행성이고 비밀스러워서 자정에 냉장고를 급습할 때 꼭 필요한 동반자일 겁니다. 축구장 절반보다 큰 거대 오징어가 한때 플로리다 해변으로 떠밀려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이 거대 동물이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의 대서양에서 왔다고 추측했죠. 대왕 오징어는 가장 긴 무척추 동물인데, 즉 등뼈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눈을 가졌는데 축구공만큼 크죠.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서 발견된 또 다른 생명체는 스테러 동굴새우입니다. 이들은 은신에 너무 능해서 2011년까지 누구도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몰랐어요. 암컷 동굴새우 몇몇은 엄청난 숫자의 알을 가지고 다닙니다. 과학자들은 약 2,000개의 알이 한 암컷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버뮤다 슴새는 한 나라의 국조입니다. 네, 맞아요. 버뮤다에서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희귀한 바다새예요. 사실 1951년에 이 섬에서 몇 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새가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새의 울음소리는 등골이 오싹해지게 으스스하다고 해요. 네소바리는 남부 플로리다 해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기다렸다가 물고기, 개, 바닷가재를 공격해 점심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대한 입으로 음식을 흡입하는데 마치 진공청소기 같아요. 이 물고기에게는 카멜레온 같은 멋진 방어기제도 있습니다. 네소바리는 위험을 느낄 때 색을 바꿉니다. 때때로 환경과 섞이기 위해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띠기도 하죠. 자, 여기서 네소바리가 보이시죠? 없는 것 같다고요?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를 방문한다면 귀상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망치처럼 생긴 독특한 머리를 사용하여 해저로 먹이를 꽂아내리죠. 귀상어는 머리 모양 덕분에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 주변, 위, 아래 거의 360도를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코앞은 사각지대니까 잘 알아두세요. 매부리 바다 거북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새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보이는 거라면 무엇이든 먹어버려요. 해면, 해조류, 심지어 독이 있는 해파리까지요. 이들의 메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체지방으로 독과 독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녹색 야광 지렁이가 사는 곳이기도 해요. 지렁이라기보다는 애벌레인데 꼬리 근처에 장기로 밝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작은 생물들을 유인해서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죠. 대부분 이 벌레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엄격한 일정을 지킨다고 해요. 여름에 보름달이 뜬 후 세 번째 밤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 야광벌레는 불을 켭니다.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의 악몽 같은 생물들로 돌아가 볼게요. 마귀상어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는데요. 그건 이 상어가 속한 동물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길이는 팔뚝 정도밖에 안 되고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먹이가 아주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세요. 꽝! 상어의 턱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불운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입이 닫히면 턱은 상어의 입속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네, 이 친구도 우리와 함께 지구에 살고 있답니다. 아.